혼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집에 들어오면 가면부터 벗는 게 편해서요. 나 화장이 가면입니까? 나한텐 그래요. 화장 안 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큰 실례인데 강 이사님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 마세요. 여기는 혼자 사는 겁니까? 도와주는 아줌마고요. 다른 가족은요? 쇼단 무용수 할 때부터 식구로 인정 안 해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도요? 그래봤자 부모님한테는 여전히 딴딸일 뿐인데요, 뭐. 아, 참.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혹시 마리님 홀로 나오는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는 영화 보셨어요? 아, 예, 예. 나한테 쇼가 그래요. 정말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죠. 내가 보기엔 강 이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음 그까지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동철아. 예, 형님. 나 어쩌냐?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다. 내 평생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될 것 같다.